일본 사람 몇 명 있고 그 앞에다 폭탄 터트린 그 장면이 아니에요.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여기 집결을 해요. 입장권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삼엄한 경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지가 뭐였냐면 당시에 도시락 하나, 그다음에 물통 하나, 그다음에 일장기 하나 요 세 가지만 갖고 이제 입장을 해라. 그러니까 윤봉길 선생님도 딱 그거 준비한 거예요. 수통형 폭탄, 그다음에 도시락형 폭탄. 11시 45분쯤에 이 기미가요가 울리게 되죠. 네. 윤봉길 선생님은 기미가요가 끝나는 그 순간이 타이밍이다 잡았던 것 같아요. 그 앞에 이제 군인들이 쫙 도열해 있거든요. 기미가요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5m를 툭 튀어나가고 5m를 탁탁탁 튀어나가가지고 그 단상에다가 그 수통의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 정확히 단상에 떨어지고요. 어마어마한 폭발음과 함께 실제 장면이에요. 단상에는 저 지금 자수 현상이 되죠.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한 겁니다.